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를 밝힐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도 다음 주 교체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천권을 비롯해 사실상 당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진성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문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표의 권한을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에게 넘기겠다고 밝힐 계획입니다. 문 대표는 인재 영입과 시스템 공천을 통해 선대위를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만큼 통합을 위해 물러나겠다고 설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그 비전을 구체화할 정책 역량도 준비되었습니다. 문 대표가 물러나면 김종인 위원장이 지휘하는 선대위가 공천권을 비롯한 전권을 갖게 됩니다. 지도부 교체는 다음 주쯤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표의 사퇴 결정엔 비주류와 호남 의원들의 탈당 명분을 차단하겠다는 계산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탈당 직전까지 갔던 이계호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유보했고 이윤석 의원은 문 대표 사퇴에 대한 지역 반응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더민주를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상진 공동창준위원장은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에 대해 과거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야권 분열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이란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무조건 뭉치면 산다는 식으론 희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진송민입니다.